돌을 보는 매의 눈. 옛날 석기시대 사람들은 여러분들 돌의 결을 볼 수 있었대요. 돌의 결을 보고 손으로 돌을 잘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큰별쌤, 선사시대 어린이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냈어요? 선사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석기시대잖아요. 돌을 갖고 무언가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살았던 그런 시대겠죠.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았던 곳은 주로 강가라든지 바닷가. 왜냐면 이제 강가나 바닷가에 물고기 같은 게 많이 있으니까 먹을 게 제공되는 어떤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살 가능성이 많았겠죠. 그럼 이제 상상해 보는 거예요. 이 당시에 어린이들은 뭘 잘했을까? 아마 여러분들보다 수영을 기가 막히게 했을 겁니다. 지금의 박태환 선수급. 그 수영을 잘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냥 이게 취미가 아니에요. 그냥 놀이가 아니에요. 왜냐면 수영을 잘해야 물고기도 잘 잡을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아마 수영을 굉장히 잘했을 것 같고요. 나무를 잘 탔을 것 같아. 슉슉슉슉슉. 채집을 또 해야 되니까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무 꼭대기에 있으면 그걸 따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걸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무도 잘 탔을 것 같고. 또 하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못한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. 뭐냐면 돌을 보는 매의 눈. 옛날 석기시대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 돌의 결을 볼 수 있었대요. 돌의 결을 보고 손으로 돌을 잘라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우와! 뭐 슈퍼맨이야? 그런데 이게 결만 잘 따라가면 가능도 하대요. 그리고 어린이들이 제일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불 지키기 아니었을까요? 혹시 여러분들 불 피울 줄 알아요? 요즘 학생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일 것 같아요. 돌과 마른 지푸라기 몇 개만 있으면 탁탁탁! 우와! 대단한 일 아닙니까? 불을 만들어! 성냥개비 없어도 돼. 뭐 라이터 없어도 돼. 그냥 돌멩이와 몇 가지 잔가지 풀만 있으면 불을 만들 수 있는 능력. 만든 불을 또 지켜내는 것. 이제 어른들이 이제 사냥이나 채집을 나가면 아이들한테 얘기겠죠? 이 불 꼭 지키고 있어라. 불 꺼질 때 되면 뭘 또 이렇게 나무도 넣고 해서 불을 계속 지키고 있어라. 그런 일도 하지 않았을까? 가끔은 너무 수영하다가 너무 밖에 놀다가 와보니까 불 꺼져가지고 혼나는 일도 있지 않았을까?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가지고 마음껏 놀면서 그 놀이 자체가 곧 생존의 한 방식이었을 선사시대의 아이들을 한번 상상해봅니다.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요 질문 올리시고요. 무엇보다도 이 어린이를 위한 역사의 쓸모 너무 좋아요. 꼭 읽어보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. 나 그래야 찍는다.